자, 수도권 교통망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작년 말에. 요런 지역들이 다 아파트와 토지가 오르는 지역들입니다. 참 쉽죠. 아파트, 토지, 자, 상가주택, 공업빌딩 다 같은 개념입니다. 땅이라는 건 같은 개념이죠. 아파트, 토지, 상가주택, 공업빌딩 다 오른다는 얘기죠. 하지만 구분 상가만 유별나게 별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빨대 효과로 나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구분상가를 제외하고는 다 오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별내선 연장이라든지 네, GTX라든지 고양선이라든지 복합적인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 또 복잡하니까 따로따로 또 떼서 큰 화면으로 큰 지도로 한번 또 보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역시 작년 말에 나온 요 뉴스 아주 중요하죠. 자, 일단 8호선이 연장이 됩니다. 8호선 종점이 어딥니까? 암사죠. 암사 같은 경우는 고도 제한이 일부 풀렸습니다. 그 준주거지요. 그래서 조금 높이 지을 수 있게 되어서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게 되는. 토지는 아시다시피 금폐율과 용적률이 중요하죠. 8호선 종점 암사역에서 구리를 거칩니다. 구리가 환승역이 되죠. 그리고 다산 진근지구에 정차를 하게 됩니다. 지금 지구가 아니고 진근지구에 정차를 하게 되죠. 그리고 별내역을 거쳐서 별내역이 환승역이 되죠. 그 다음에 별내 북측에 있는 별가람역에 또 정차를 하게 됩니다. 되고 4호선과 만나게 되죠. 4호선은 곧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얼마 안 남았고요. 그렇게 되면 4호선이 별가람역과 8호선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진접 2지구 여기는 또 9호선과 만나게 되죠. 9호선은 쭉 내려가면은 왕숙 1지구, 왕숙 2지구를 거쳐서 아마 다산 지금지구, 다산 지금지구 초입에 한번 정차를 할 걸로 보여요. 보이고 밑으로 내려가서 하남, 수석대구 바로 밑에가 하남이죠. 그래서 하남의 기존 5호선 라인 바로 위쪽 있죠. 거기 하남에 이따가 다 지도를 볼 겁니다. 하남, 서울, 인천, 뭐 평택, 오산, 남양주, 구리, 고양 하면서 다 지도를 볼 건데 일단 지금은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어차피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또 기회를 드리죠. 다른 카페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주는데, 캠프는 한 며칠 정도 줍니까? 요,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15일. 아, 멋집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대한민국 대표 미남미녀가 모여있는 캠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 말고도 다른 또 유명한 강의 있죠. 제 친구인 그, 김경일 교수님이라든지. 제 친구입니다. 저보다 좀더 잘생겼죠. 좀 배가 아프긴 하지만 좀 잘생겼어요. 김경일 교수님 강의도 좀 들어보세요. 참고로 저보다는 좀덜 웃깁니다. 자, 9호선이 이렇게 하남 쪽으로 내려가죠. 이케아가 들어오는 고덕 비즈밸리 쪽으로 그런 식으로 이따가 여기도 고덕 지도를 한번 보면서 강동구 고덕 또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GTX B도 나오네요. B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인천 송도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뭐 인천시청이라든지 부평역 이런 데 정차를 하게 되고 평내동, 호평동을 지나서 오른쪽에 있는 마석에 정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GTX가 정차하는 데마다, 정차 예정인 데마다 집값이 다 폭등을 했습니다. 조만간에 GTX D노선도 발표될 예정이죠. 요즘 김부선이라고 합니다. 김부선. 그 이재명 도지사 그 김부선이 아니고 김포부천. GTX D노선이 김포부천까지만 가는 게 아니냐. 이래서 김부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김포에 집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못마땅하죠. 당연히 김포에서 하남까지는 기본으로 뚫려야 된다고 이 자리를 빌어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